오늘은 시험 망했을 때 잘 받아들이는 정석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시험 성적을 미리 예상해보는 것입니다. 다음으로는 자기 세뇌입니다. 이 성적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되뇌이는 것입니다. 그 긍정적인 에너지로 다음 시험을 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를 받는 것이죠. 세뇌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. 그럴 때는 나보다 못 본 친구를 찾는 것입니다. 시험을 자기보다 못 본 친구를 보면서 안심하는 것입니다. 내가 쟤보다는 나은 인간이다. 내가 쟤보다는 많아. 하지만 이 방법은 비인간적이죠. 그럴 때는 애초에 잘 보고 싶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. 주변 사람들에게 시험에 여전하지 않는 멋진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 그냥 애초에 공부를 안 하는 것입니다. 확실하고 깔끔하게 공부를 안 해버리는 것입니다.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제일 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열심히 해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. 그럼 앞서 말한 모든 방법들이 필요 없어집니다.